강아지 예원입니다. 일단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를 저도 시청자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막장 드라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냐라는 거를 많이 알고 있었던지라 사랑과 전쟁을 하게 됐다고 했을 때 내가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막상 대본을 받아들고 보니까 정말 그냥 그 제목 그대로처럼 사랑과 전쟁은 뭐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래서 그 20대 신혼부부들만의 사랑과 전쟁을 저희가 또 이번에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책임감이 좀 막중하기도 하고 저희가 첫 선보이는 거라 정말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좋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동준 군을 처음 봤을 때 뭔가 굉장히 어리고 그럴 줄만 알았는데 드림팀에서나 다른 이제 운동 프로에서도 그렇게 운동도 잘하고 뭔가 그 책임감이 있는 모습에 아, 저 아이가 마냥 어리지만은 않구나, 그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라는 걸 한번 느꼈었고, 이렇게 부부로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서 동준이랑 같이 연기를 하게 될 때는 그 감정을 가지고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신혼부부이다 라는 걸 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촬영을 찍고 혹시나 제가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조심히 해봤지만 그만큼 캐릭터에 몰입을 잘했다는 결과니까요. 어쨌든 이번에는 좀 새로운 감정을 가지고 좀 동준이와 함께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좋고 좋은 작품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실 일찍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좋다는 분이 빨리 나타나셔야 일단 그게 가장 먼저인 거고 예, 저 좋다는 분만 나타나신다면 저는 장기 연애를 해서라도 나중에 결혼을 하겠습니다. 주얼리 멤버 일단 언니들은 이제 평균 결혼 경년기가 좀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사실 언니들에게 제일 추천해주고 싶은 프로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해보지만 언니들도 저에게 이제 말을 하기를 네가 이제 결혼을 하니까 너의 제가 아까 말했던 제2의 인생의 시작을 꿈꿔라 라고 하고, 언니들도 딱히 걱정된다 이런 거보다는 너의 이미지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줘서 저도 힘이 많이 됐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 합니다.